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폰 6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이폰 7에 준하는 아이폰 에어라는 이름의 새 스마트폰이 내년 9월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애플이 고객을 혹으로 보고 있다는 이런 비판도 제기됩니다. 통신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당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된 논란 때문입니다. 네, 경제전문 기자인 이정환 미디어오늘 경제부장 연결해서 단통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아이폰 6 대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정환 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뭐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은 아직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게 뭐고 도대체 또 왜 생겼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만든 법인데요. 예. 이 당초 취지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니까 이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싸게 판다고 속이고 덤터기를 씌우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 단말기를 이 출고가를 70만 원으로 부풀려놓고 20만 원 할인을 해서 50만 원에 판다든가 그것도 24개월 약정을 씌워서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단말기 할인과 별개로 약정 할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약정 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속여서 판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의 핵심은 이 단말기 보조금을 정확하게 공개하자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적어도 속아서 살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가격이 같도록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죠. 예. 개인적으로 이 부장님은 그 휴대전화기 언제 바꾸셨습니까? 저도 2년이 다 됐습니다. 예. 저는 지금 4년 넘었는데 멀쩡하거든요. 아, 예. 개인적으로 아이폰 4를 쓰고 있는데. 네. 한 달에 한 10번씩 전화가 옵니다. 바꿔줄 예. 테니까 좀 저 새로 전화 연결 하시겠냐.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합니다. 아이폰 10 나오면 전화 주십시오. 예.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6니까 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단통법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한 달 동안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가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더니 이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예. 이 사실상 통신 3사가 독과점 담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조금이라는 게 과거에는 법적으로 규제할 명분이 없었는데 이 명분이 없는데도 규제를 했죠. 그런데 단통법이 생기면서 이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이 최대 34만 5천 원까지 주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 가장 비싼 단말기에 가장 높은 요금제를 썼을 때 그렇고요. 실제로는 짓고리만큼 이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예.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 과당 경쟁 없애고 소비자 피해 없애자는 이 취지에서 모두 같은 가격으로 만들어 놨다는 건데요. 네. 단통법의 핵심이 문제는 이 시중에 아이폰 6 가격 보면요. 여전히 천차만별 아닙니까? 예. 왜 그렇게 된 거죠? 예, 주말에 아이폰 6 대란, 이른바 아6 대란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LG U+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폰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 서로 아이폰 6 가입자가 우리가 가장 많았다라는 마케팅 구호를 선점하려고 이 보조금을 크게 늘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본사에서 대리점에 내려오는 리베이트가 이 많은 곳은 1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리베이트라는 게 이 리베이트 안에서 대리점과 판매점 이익을 남기고 이 보조금에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주면 되는 그런 건데요. 이 법적으로 보조금은 34만 5천 원인데 이 본사에서 리베이트를 이렇게 많이 늘려주면 이 판매점에서 그걸 다 먹거나 아니면 이 보조금을 법에서 정해진 거 이상으로 뿌리면서 이 가입을 늘리려고 하겠죠. 예. 이용자 차별을 없앤다더니 제값 주고 산 사람들만 결국은 호구 고객, 예. 호갱이 됐다는 생각인데요. 어느 정도나 가격 차이가 있나요? 네, 미디어들이 주말에 취재한 결과 이 아이폰 6 16GB 모델 출고가가 78만 원 정도인데요. 예. 이게 법정 보조금은 15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백이라고요. 현금으로 돌려주는 그게 30만 원 정도가 붙고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로 클럽이라고 해서 이 단말기를 반납하면 34만 원을 나중에 이 다시 돌려주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할인가격이 포함이 되면 이 단말기를 사실상 공짜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폰 예약 판매 때는 16GB 모델, 같은 모델을
64만 원을 구입을 했는데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사례를 보면 16GB 모델을 18만 5천 원에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요금이 8만 9천 원 정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을 해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주말에 대량 물량이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가장 첫날 줄 서가지고 비싸게 좀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일 열이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단통법 위반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단통법 위반이고요. 물론 통신사들은 우리가 법을 어기라고 한 적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리베이트를 늘려서 내려보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예. 결국 규제할 수 없는 걸 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점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거고 통신사들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가입자를 늘리겠다고 돈을 더 쓰겠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규제할 수 없는 걸 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자정이 다 된 시간 새벽까지 공짜 아이폰을 곳곳에서 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정부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단통법 시행하면 이제 판매점들도 처벌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판매점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문을 닫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현금 구매만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전혀 그 단속을 하기 쉽지가 않죠.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10만 원만 내면 된다라고 마케팅 하는 곳이 많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이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을 현금으로 내면 나중에 30만 원을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준다든가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예. 이게 단속도 쉽지가 않고 또 워낙 많은 곳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걸면 걸리는 좀 재수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걸면 걸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속은 주로 누가 합니까? 이거 단속을 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요? 방통위에서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표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조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 다 걸리게 되고 그래서 전수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걸리는 것만 재수가 없게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페이백 같은 경우에 무슨 계좌 추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예, 얼마 전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단통법 취지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뭐 이용자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근본적인 좀 대책 네. 없겠습니까? 올해 2월에도 이런 그 큰 휴대폰 대란이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니까 이건 차별이다. 사실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이 모두가 비싸게 사는 단속법을 만든 게 되겠죠. 예.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단말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인데요. 이 싸게 팔지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고 하는 그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통신사들은 이익이 남으니까 그걸로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거고요. 사실 지금 단말기 보조금은 이 요금 인하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 통신 요금이 너무 비싼데 그걸 단말기를 싸게 팔면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성격이죠. 예. 결국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단말기도 단말기지만 요금제를 낮춰야 하는데요. 요금제를 낮추는 그런 대안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 SK텔레콤만 지금 요금 인가제를 받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높은 요금제를 들고 오면 사실 그걸 되돌려 보내면서 더 낮추도록 해야 될 텐데 이 100% 요금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낮추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요금제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예. 지금 SK텔레콤이 높은 요금제를 부르면 이 방통위 허가를 해주고요. 다른 통신사들도 그에 맞춰서 요금제를 높여서 이 담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금제를 낮추는 경쟁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단말기들의 가격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애초에 출고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국 출고가, 이를테면 뭐 80만 원에 팔 수 있는 단말기를 90만 원의 가격을 붙여놓고 그걸 뭐 5, 6만 원 깎아준다고 해서 오히려 더 비싼 셈이 되고요. 예. 결국 이게 시장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깎아준다고 해도 사실 오히려 더 비싼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 어제 상황 보고 이른바 아시스 대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로 인해서 단통법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번 아시스 대란은 이 아이폰 도입 초기에 이 우리가 가장 가입자가 많았다라는 마케팅 효과 또 마케팅 구호를 노리려고 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래서 만약 50만 원씩 보조금을 더 주더라도 이 10만 명 정도만 더 끌어모으면 1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사 대비 더 끌어모아도 남는 장사란 판단을 했겠죠. 결국 광고비하고 비교하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큰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아식스 대란은 16GB 모델에 집중이 됐는데 이 16GB 모델이라는 게 이 용량이 너무 작아서 쓰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가 요금제 의무 가입을 해야 되고요. 예. 결국 이번에 그 가입을 한 분들도 크게 실속을 챙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아이폰 열풍이 좀 지나가면 다시 단통법을 핑계로 통신 3사의 독과점 담합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저녁에 마침 그 방통위와 미래부가 이 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모아서 야단을 쳤다고 하는데요. 예. 결국 이번처럼 기습적인 편법 보조금이 난무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통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전 국민이 호갱화가 되는 걸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통신 3사가 좀 꼼수를 부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네. 특별히 이제 16GB 모델에 좀 집중했고 또 그렇죠. 고가 요금제 이 가입을 유도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통신 3사 요금제를 살펴보면 이번에도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이 굉장히 짜게 주고요. 고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을 조금 더 주면서 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예. 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저가 요금제에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단말기 가격이 당장 부담이 되고 고가 요금제는 또 당장 그 뭐 부담이 적은 것 같지만 워낙 또 달마다 내는 요금이 많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단말기를 싸게 사는 것 같지만 요금제로 그 돈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 상황이고요. 예. 워낙 계산이 복잡해서 뭘 해야 될지 좀 망설이기도 할 텐데요. 전 결국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제로컬러비니 뭐니 마케팅 상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높은 요금제와 이 단말기 부담을 착시현사로 착시효과로 상쇄하기 위한 마케팅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사실 이 정부 출범하면서 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알뜰폰 활성화하겠다 얘기도 했고요. 또 스마트폰 가격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고. 네. 또 통신비 부담 경감 및 뭐 이용자 선택권 강화해서 뭐 15만 원이 넘는 가계 통신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제대로 지금 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단독법이 사실상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그 엄청난 그 구멍을 보이는 것을 보면 결국 통신 독과점 구조를 깨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그 통신 독과점 구조를 깨는 건 이 마케팅 비용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요금이나 경쟁이 일어나도록 이 특히 이제 그 방통위가 요금 인가제를 통해서 통신 독과점을 이 오히려 보조하는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게 핵심일 거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뜰폰 활성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이 통신비 부담은 결국 단말기 요금을 낮추려는 단통법은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단말기의 높은 가격을 오히려 독과점을 조장하는 상태로 변질됐고요. 예. 요금제를 낮추려는 그런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통신 독과점에 대한 그 정부 정책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요금 인가제를 전면적으로 재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그런 움직임의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9명, 뭐 이동통신 네. 기본요금 폐지하겠다. 네. 근데 이게 실제 법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조만간? 기본요금 폐지도 약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통화 문자 메시지, 데이터 사용료를 묶어서 이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요금제를 책정을 하죠. 그런데 이 보통 이 무료 제공되는 한도를 넘지 않으면 기본요금만 내게 되고, 이 쓰면서 보통 이제 무료 통화, 무료 데이터를 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넘으면 요금이 걷잡을 수 없이 뛰게 되죠. 그래서 예. 이 보통은 이제 요금제를 높이게 되는, 가속해서 이 뭐 5만 5천 원 요금제를 쓰던 사람이 6만 5천 원 요금제를 옮겨가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근데 이 기본 요금을 폐지하라는 건 결국 쓰는 만큼 내는 종량제로 가라는 건데 예. 사실 이게 근본 대책이라고 보기도 또 어렵습니다. 결국 뭐 자칫 잘못 쓰면 뭐 엄청난 요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본적으로는 이 기본 요금제 폐지가 답이 아니라 기본 요금제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서 시장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낮춰지는 상황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자유 경쟁이 그 벌어지지 않는 건 이 독과점 구조에서는 그런 시장 경쟁이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죠. 예.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그 이 독과점 담합에 대한 그런 그 독과점 사업자를 횡포로 막는 장치를 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오히려 시장 원리 역행을 하면서 물론 시장 경쟁이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 독과점에 의한 시장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가 시급한 그런 현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